여기서도 살해를 했던 게 있어. 절대 외부에서 살해를 해서 여기 와서 처리만 한 건 아니야. 여기서도 살해는 100% 있었어. 왜냐면 속옷 차림의 여자, 그리고 여자들 옷이 거의 나체인 이유가 성폭행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신분을 노출하는 게 싫으니까 미리 죽이기 전에 옷가지를 정리하는 센스. 나는 실린 대로 얘기하는 거야. 야, 문짝이야. 경첩이 있네. 진입하겠습니다. 토할 것 같아. 이게 무슨 건물이야? 축사야? 저 옆에 건물은 뭐야?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데 가운데는 막혀 있고. 가운데는 막혀 있고. 여기도 여전히 흙집으로 해놨어. 나 가슴 여기가 막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 왜 그러지? 참고로 여기는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기거를 하는 게 아니라 축사처럼 창고처럼 썼기 때문에 전기선이 연결이 없고 코드가 없어. 이 뒤쪽에 문을 다시 땄네, 할아버지. 응? 이거는 짐승의 똥 아니에요? 여기서 개를 키웠나 본데? 어쨌든 동물의 응가가 보이고 여긴지 여긴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아씨. 여기가 뭘 키웠던 저긴가 봐. 칸막이 다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여기는 양계다. 아, 저기 쇠망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동물을 키웠는데. 요거는 닭을 키운 거 같아, 닭. 모이를 줬던 통이야. 아이씨. 왜? 아이씨, 왜? 뼈. 깜짝 놀랐네. 새끼네. 이거 진짜 뼈야? 뼈 크기로 봤을 때는 작은데? 작은 강아지들.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 그 오리가, 닭이 됐든 오리가 됐든 조류를 키워. 그 닭장이 나름 여기서 조그맣게 뭐를 키운 거야. 개도 키우고. 근데 내가 이상한 게 분명히 여기에서 시체를 처리한 게 있어. 그리고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연금을 뜨거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수도 시설이 없는데 피를 어떻게 정리했을까? 온전하게 땅에다가 묻기만 하진 않았어, 꽃님들. 여기서 썰지는 않았다는 거야. 아이씨, 박사님. 여기가 화장실이야? 창고? 여기 푸세식 화장실. 푸세식? 지금 현재도 똥이 차 있어? 똥이 차 있어. 차 있어? 완전히 저기가 돼가지고. 아니, 저 푸세식에 뭘 넣은 게 보여, 나는. 그래서 내가 뭐가 차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가보라고. 근데 장세한테. 뭐가 썩은 거에 있긴 있는데 혹시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투입되는 거지. 여기에는 물을 쟁여놓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대. 창고처럼 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물 사료나 내가 먹이를 주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 푸대 같은데 물론 안에는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마대는 이렇게 물이나 다른 액체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에 여기가 보관했던 것도 보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서 화경을 보는데 여기서 끌고 가면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보관한 이렇게 한쪽에 그냥 툭툭 냅뒀던 게 난 보이거든. 여기랑 여기랑 막힌 거가 이 창고야 지금. 그치. 구조가. 아 원래는 뚫린 건데 뒤늦게 막은 거다, 그지? 그런 거 같아. 끌고 가는 거지.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이 냉장고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을까? 되게 이상한 게 수도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확인이 안 된 사건이 네 개, 다섯 개는 보여. 혼백들이 말을 못하고 모습만 보여, 모습만. 그 다음에 사람을 해할 때의 표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데 나비가 이 밤에, 원래 나비는 밤에 안 날아다녀. 지금 혼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느낌이야. 와 진짜 슬프다. 자 내가 강호순이야. 그러면은 그 여자가 있잖아. 그럼 농기구 있지. 그러니까 그게 햄버가 됐든 망치가 됐든 곡괭이가 됐든 뭐 잘 몰라. 아무튼 그걸로 머리를 내리찍어요. 찍고 피가 튀어. 아이씨 청소해야 되잖아. 그 다음 장면이 그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눈을 마주치면서 눈동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영감이고 추측인 거야. 속의 마음은 강호순이만 알겠지. 할아버지 저기 뒤늦게 아 거기 내 후레쉬보드 할아버지께 여기 담벼락에 붙어서 여자가 이렇게 봤다가 들어갔다가 봤다가 들어갔다가 하네. 비춰줘봐 할아버지. 저기 뒤늦게 아까는 저기 할 때 그 존재가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굉장히 내가 촉을 세우는 거야. 대화를 한번 청할 수 있을까? 내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 아 여기 계량기가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와보니까 보이네. 계량기가 있는데 전기선은 하나도 없어. 다 끊은 거겠지. 아니 끊어도 선에 자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의문이었던 게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얘가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의문인데 해결. 계량기 있어. 여기에 끈이 있어. 이 끈 끝에는 불에 탄 자국이 있어. 약간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에 지진 자국이. 나는 매달린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구조물이 여기는 막았잖아 베니어 합판으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건축상 무너지지 말라고 건축 그 무게 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매달린 게 보이니까 어디다 놨냐는 거야. 나는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해. 실질적인 노가다는 안 한다고 분명히 나는 내 영감은 그런데 어디다 매달았을까요? 나는 범죄 막 재구성 이런 거 프로파일러가 꿈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와서 잠깐 벌 저쪽으로 나가. 저쪽으로 나가시라고 빨리. 일단 빠져. F 글라 물렸어? 쏘였어 두 발. 아니 그건 말벌이야. 아, 땅벌. 땅벌도 독이 있어. 어우 여기 봐봐 여기 빨리. 뒤에 아 있어. 그치 이거야? 어. 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와! 털어 빨리! 나 기절해. 아 귀. 지금 저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안 돼. 빨리 나와. 잠깐만요. 라이트 꺼. 라이트.
잠깐만. 스위치를 못 찾아. 근데 뭐 기어 있는 됐어 됐어. 아 여기 물렸네. 네, 물렸어. 잠깐만 이거 침이 있어? 아니, 더 들춰보라고. 어 있어 죽었어. 뭐 하나 날아갔어. 이거 여기 가운데. 어 있어 있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아니, 이거 체스트를 잠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침은 아 없는데. 네 침. 그다음에 여기. 여기. 어 예. 이게 제일 크게 묻는 것 같은데. 진물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살짝 침은 없어요. 아니, 땅골은 침이 짧고. 네. 짧아. 그래서 세 군데야. 세 군데 물렸다. 어. 그리고 두 마리 잡았어. 할아버지 그거 집 와서 후유증 있어. 덜 있잖아. 그. 헐. 걔가 망에 걸려갖고 날아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쳐도 되고 뒤로 나가라 그런 거야. 그래, 너무 쫄아서 나 벌 되게 싫어해. 큰일 날 뻔했네. 그건 두 번째. 아니 자세히 봐라. 아유, 괜찮아요. 그거. 이건 뭐야? 야, 이 머리카락이야? 아니야. 이건 결이 있잖아. 가발이야? 이게. 가발 맞지? 가발. 가발이야 가발. 가발을 여기다가 놨는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흙에 묻히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야 식겁했네. 사람 머리 땅에다 묻힌다. 이걸 걷어내면은 뭐가 있지? 엄청나게 긴 머리. 긴 머리 가발이야. 야, 이건 남자가 쓰는 가발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오래돼갖고 여기에서 풀이 나. 아 할아버지 들지마. 소름 돋아. 누군가가 썼다. 그렇죠. 피해자의. 이거 아무튼 세월은 좀 된 거야. 오래된 거야. 와. 이거는 일단 있으니까 한쪽으로 안 보이는 대로 치워놓을게. 어, 저건 뭐야? 까만 거? 저기에는 뭘 키웠다는 거야. 망이 있잖아. 까만 건데? 뭐야, 옷가방이잖아. 캐리어 아니야? 캐리어네. 가서 봐야 되지 않나? 강우순이 집에 캐리어가 있다. 파손이 됐네. 강제로 부신 것 같아. 밟았어, 누가. 어휴, 그냥 안에는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되게 오래된 건데, 이 디자인은. 이걸 어떤 용도로 썼을까? 여기에 저 두꺼운 비닐은 뭐야, 할아버지? 또 봐봐. 그래서. 아까 저 방에 보니까 이거는 장판이고. 장판을 버렸는데 캐리어랑 같이 버렸다. 근데 신기한 게 있다. 뭐? 여기는 왜 풀이 없을까? 그늘 줘서 안 자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밤나무야. 우와, 저 나무 진짜 크다. 아, 저 나무에 뭐가 매달릴 수 있는 흔적이 있나? 특별한 흔적은 아직은 없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상한 건 꽃님들. 의도적으로 나무가 베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가 워킹하거나 움직이기 편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이상한 거냐? 내가 또라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봐봐, 지금 나무 잘린 거. 저 위에도 그렇고 공간이 확보가 됐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무가. 요것도 잘렸고. 어, 여기도 지금 잘렸고, 여기도 잘렸고, 여기도 잘렸어. 여기 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게 아닌데 나무를 잘라서 공간을 확보한 거. 야, 이거 뭐야? 저거는 의도적으로 잘랐는데 무슨 좋게 보면 다람쥐나 새나 이런 게 애들이 살게끔 해놓을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자꾸 왜 산에 꽂히냐면
집안의 마당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작업을 한, 여기도 나무가 꺾인 자국이 있고 이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도 나무가 부러져 있어. 저 의도적으로 전기톱으로. 그치. 이걸 여기 있네. 단면이 깨끗해. 오. 가로로 한번 자르고 걷어낸 건데. 나만의 쌍이? 그러게. 공간은 있겠지. 네, 지금 저기 안에가 비어있는. 중요한 건 나무가 죽지 않았다. 상당히 나무를 정리를 했어. 유튜버 아니면 마을 사람들도 섬찟하다고 안 올라오는 공간에 굳이. 저 트렁크랑 장판은 여기다 버리고. 아, 여기에 있네. 세면대가. 집이 없던 게. 변기 같은데? 변기 안에. 아, 저 맞아, 변기. 변기야, 변기. 있네. 그러면 아까 그 목욕탕에 왜 변기가 없냐. 샤워기는 있는데 변기가 없다라는 게 의문이 해결이 되네. 저 뒤에 밑에 뭐가 있어. 그게 세면대지? 세면대. 거봐, 세면대랑 변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 세면대가 없었던 거고 처음에는 있었지. 그치. 여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운동이 상당히 물이 썩어있어. 물이 썩어있어. 이 야산에는 진짜 음이 강해. 내 일을 처리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기 넓게 위해서 만들려고. 변기를 뜯은 거지. 뭘 하려고 했을까? 저 뒤로는 길이 없는 거지, 아예. 이게 마지막 집이에요? 야, 그러면은 최고의 살인 현장이네. 그리고 들어올 때 분명히 대문이 있었잖아. 그, 우리 그 뚫고 들어왔잖아, 철조망은. 그럼 그게 달려 있었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굳이 밤늦은 시간이나 저기에도 안 왔어. 그쵸. 그러면 저 대문이 닫힌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없을 수 있고. 요새는 요새. 철저하게 안에서 잠그고 무슨 짓을 해도 모르고 여기서 소리를 살려달라고 질렀어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저는 24시간 365일 기거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는 범행 현장이고 요새처럼 별장처럼 쓰면서 범행을 여기서 오랫동안 24시간 365일 머물렀던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서늘하게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를 느꼈던 이 터전의 주인 강씨 내주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내가 공감이 늘리고 뭔가가 다르다는 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조금 냉정하다고 느꼈지. 여자가 젊으니 아까 들어올 때 그 여자 웅크리고 있던 여자와 또 젊은 여자 총 4명의 여자와 우리 제자가 봤던 미성 여자 우리가 이 네모난 상자에 나와 있는 사건만 사건은 아니다 이러시고요. 여기 터전의 대감에서 일러주는 거야. 여기에서도 몹쓸 짓이 있었고 여자를 반납치해서 강간을 하고 그간 무도한 짓을 한 거는 맞다. 그리고 이 산세에 이 산 위로다가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보인다 이러시니 원한 서린 게 많다 이렇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원 많고 한 많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있다가 정말 험한 일을 당했던 이번에 뉴스에 안 나왔고 자백이 없는 사건이야. 그냥 정말 눈꼽만의 영검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곳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 근처 3km, 5km 안에 내 곳이 야산에 있는다고 하고 나는 이 분이면 이 분의 뼈만 있지 않대. 이름 모를 아리따운 젊은 여성분들 혼을 불러도 쉽게 오질 않아요. 난 솔직하니까 응답이 없지만 존재는 저한테 보여줬으니 오늘 그분들 다 천도하고 이 터의 한 설이고 원한이 설어서 이 터가 죽어버린 터가 돼버렸으니 이 하늘 눈꽃이랑 우리 장선생님 금성장님이랑 최대한 정화를 했지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젖은 옷 벗고 마른 옷으로 다 갈아입으시고 후디 금나 완생하셔. 이렇게 터에서는 잘 받으시고 우리 영가들은 혼미한 상태야.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것들. 근데 그래도 고맙다고 표적은 주고 가시니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 거지. 너무 안타깝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같이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철문을 딱 통과하면서부터 솔직하게 석이빨도 돋았고 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났어요. 그 파충류 냄새 비슷하게 그 약간 풀이 안 자란 곳 이상한 넝쿨 안에 거기만 맨질맨질한 곳이 있어. 거기에서 여자를 딱 보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이게 목을 졸랐던 그런 느낌들 있죠. 순간적으로 딱 느낀 건 진짜 사람을 죽였구나. 여기가 그곳이 맞구나. 방향을 봤을 때 남쪽으로 앉은 집은 맞아. 근데 지금 이 뒤쪽은 북쪽이야. 그리고 동북간을 살짝 걸치는 골짜기에 이렇게 딱 앉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에 골지라고 하잖아. 풍수지리에서 이런 곳에 집을 지면 멀쩡한 사람도 미쳐가고 엽기적인 그 공포에 침체되고 스며든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상당히 습해. 물론 산이니까 습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앞에 정원수가 있잖아요. 이게 단독인데 정원수가 앞에 등나무가 그렇게 꼬여갖고 괴기스럽게 얽히고 막 이런 것들은 그 터의 한 이런 게 있죠. 여기는 가시덩굴도 있지만 이 덩굴이 꼬이면서 기괴하게 나무 뿌리가 다 튀어 올라오잖아요. 음이 너무 많아서 한이 서린 거지. 강우순 집인 건 알고 왔지만 그걸 무시하고 봐도
여기서는 피비린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신을 속일 수는 없어. 눈꽃 마녀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음산한 기분,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흉가, 폐가를 여기 눈꽃 마녀하고 지금 몇 군데를 돌아봤지만 다 각기 느낌이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 계획적이고 살기가 느껴진,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기가 느껴지고 만들어진 살기가 느껴진다. 여러분 꽃님들 명심하세요. 정신적인 부분에 뇌에 약간 문제가 있는 어떤 기능장애가 사이코패스잖아. 그건 유전. 후천성은 거의 드물어.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엄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내력이 있다는 거지. 아까 진단하면서 이 터를 탐방하면서 그 대천문으로 살아있는 강호순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이제 대천문으로 보면 찾아봐. 능력껏. 너희는 못 찾아. 그리고 난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줄 거야. 그래야 나를 잊지 않지. 가볍게는 어쩌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사형수는 못 나가잖아. 특사나 이런 게 없지만 한가닥 희망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공식적인 국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자유롭게 살겠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유튜브나 뭐나 볼 수 있어. 자기네 집을 갔으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핸드폰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누가 올린 컨텐츠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독방에서 책상이 있어요. 자기에 관련된 컨텐츠 영상을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아마 제게 방송에 나가면 볼 확률이 높겠죠. 저는 강호순 씨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결코 반성하지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때 내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일찍 죽였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내 몸을 찾아달라. 어디에 있다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식구들이 제 느낌에는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실종 미싱으로 끝나 있겠지. 죽었다고 호적을 정장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행불이 된 거지, 행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는 안 해요. 근데도 꽃님들 여기에 호기심에 뭐 강호순이 뭐 어쩌고 이렇게 와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살해를 안 했다, 어떤 시신 훼손을 안 했다 그 기사 다 믿지 마세요. 제 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 보고 재미삼아서 함부로 야밤에 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뜨거운 시청에 감사드리지만 강호순 씨의 집이 마치 놀이터처럼 호기심에 왕래를 했다가는 여기서는 그만한 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을 좀 치고 털을 정화했어도 어떻게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축생이든 인간이든 여기서 생명을 끝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니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신다면 낮에 와도 장난 아닌 곳이니까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있는 부적이든 뭐든 나 같은 만신, 장쌤 같은 박수쌤 보호 아래 그나마라도 촬영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섬뜩섬뜩 했습니다. 여기는 피비린내가 나는 피의 땅이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꽃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